그러나 이것을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 안 하고 둘이 살아서 애 낳고 살아도 부부였고 그리고 저 보자기다 등록해서 부부가 등록했는데 공포식을 안 하면 공포식을 안 하면 사람들이 깨름기하다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속에 지금 내가 말하는 복음을 인정하면 이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전도 받고 오늘 세례식 받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 성령이 하고 그래서 세례식은 안 해도 다 구원받고 천국하지만은 결혼식 안 하고 살면 애 낳고 살아도 뭔가 사람들이 인정을 전합니다. 그래서 결혼식한 것처럼 이 세례식은 마치 그와 같은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. 이해 됐습니까?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주님.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인도로, 성령님의 인도로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세례 공부를 하고 세례 문답을 해서 세례식을 진행합니다. 오늘 세례 받는 자들에게 주님 세례 요한의 예수님 약속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게 하옵소서. 예수님.